캐논 파워샷 G3X는 2사 600mm의 광학 25배의 압도적인 줌 렌즈를 세택한 캐논의 새로운 하이엔드 카메라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대구경 줌 렌즈의 모터는 마이크로 USM2 모터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구동 속도를 자랑합니다. 초기 기동 속도는 약 1.5초로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볼수 있으며, 줌 이동 속도는 600mm까지도 줌 레버를 통해 아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줌 레버는 살짝 약하게 했을 때보다 느리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AF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AF 동작에는 원샷과 서보 AF 단일과 연속 기반의 서보 AF 두 가지를 지원하고요. AF 방식 역시 단일 포인트와 얼굴 인식 및 트래킹을 사용하는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F 프레임의 크기는 일반과 작게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작게로 설정을 했을 때에도 AF 프레임의 크기는 다소 큰 편이기 때문에 세밀한 곳에 AF를 실시할 때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G3X는 MF 버튼을 지원하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다양한 AF, MF 부가 기능들을 통해서 편리하게 초점을 MF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외에도 G3X는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AF 포인트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느린 형태의 AF 특성을 보강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터치 셔터를 사용하게 되면 측과점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터치 한 지점에 촬영을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느린 AF 특성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배율 렌즈로서 프레이밍 어시스트 기능과 같은 새로운 버튼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사용성 AF나 줌에 대한 사용성이 상당히 편리한 기준이고, 고배율 렌즈이기 때문에 AF 성능이 아주 빠르진 않지만 부가적인 MF 보조 기능들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용성을 배려한 그런 기종으로 평가합니다.